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아, 요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추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예,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두 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한 가족이 드시라고 이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어우, 근데 산삼인데요. 아유,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아유, 뭐 말도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추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이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드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스타, 종편의 스타, 소정 변호사인데요. 이야, 쌍방울 수사가 완전 탄력 받는데, 이화영 구속영장 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쌍방울요. 그 이원석 장 총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이 와 진짜 이게 칼을 뺀 같아요. 그 잘하고 있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 검찰의 수사팀장을 바꿔버렸어. 몇달 만에. 저 이거는 이게 단독 단독 월요일날 바뀌지니까 단독이다. 네, 어떻게 보면 단독이다. 단독이죠. 지금 누구를 이게 바꿨냐? 지금 원래 수원지검의 2차장이 다 수사를 지휘하죠. 수원지검의 2차장, 1차장 있고 2차장 있잖아. 원래 공공수사나 반부패는 2차장 지휘입니다. 검사장이 홍성욱이 있고 제 동기 그 밑에 2차장이 수사 책임자예요. 근데 근데 그 차장이 김영록이라고 전에 했잖아. 김영록 하면 이준석이가 대전에서 성상납할 때 그때 부부장 수사했던, 그래서 수사 기록에 이준석이 성상납 기록을 모아놨던 이분이 김영록이에요. 이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했어요. 막 두산도 이게 포함해가 20군데 압수하고 많이 잘했잖아. 근데 한동훈이나 이원석 장관, 이원석 총장이 볼 때는 미진한 좀 거야. 미진하다 본 거야. 너왜 이재명이 선거법 그거 있잖아. 변호사비 2억 8천. 이거 기소는 못했잖아. 물론 불기소 이유장에 보면 20억 대나빵이 쭉 나오거든. 야, 그렇게 써놓고 왜 기소 못해? 그걸 책임 물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왜 아직까지 쌍방울 5명 못 잡아와? 못 잡아와. 그렇지, 그렇지. 해외로 토킹 저 회장 등등. 와, 그럼 제가 보기에 김영록 검사도 열심히 잘하는데 주마 가편이란 말 있잖아. 달리는 말에 또 채찍을 때리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주마 그렇지. 달리는 말에 또 채찍을 때리면 달이 더, 말이 더 빨리 달릴 거 그렇지. 아니에요? 이게 주마가편이거든. 그러니까 책임자를 바꿔가지고 전격 교체했어. 그럼 누굴 데리고 왔냐? 바로 이제 이거 김영일 지청장, 지금 평택 지청장입니다. 김영일, 평택 지청장. 이분은 이게 보니까 광주에 살레시오 고등학교 나온 거 보고 신안이니까 전주예요. 오. 전주인데, 야. 전주인데, 2019년에 총장할 때, 이분이 그, 연소는 31기거든요? 사법연수는 이제 그 31기인데, 2019년에 대검찰청에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고발사주 있잖아. 민주당에서 이 검사가 출력해가 줬다! 이렇게 공격했던. 그러니까 윤석열의 완전 오른팔이. 제가 보기에 윤석열보다 이원석이 오른팔 같아. 이원석이가 호남이잖아. 그렇지. 호남 중에 최측근 후배 같아. 자기가 이원석의 오른팔이 오른팔이 김영일. 김영일. 왜? 2019년에 대검찰청에 수사정보 1 담당관이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이 사람 했다니까. 네가 출력해가 준거 아니냐. 그 정도로 여기 검찰청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김영일. 김영일 평택 지금 지청장. 이 사람을 저기 꽂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수원지검에 네가 그러면 수사 다 책임지라. 쌍방울 수사. 그니까 김영록을 두세달 만에 6월 달에 왔거든. 근데 세달 바꿔주고. 만에
김영일 지청장을 적극 투입해서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게 빨리 다 잡아와 그럼 빨리 이재명 기소해. 와 저는 이원석 빠르더라고요. 그 그때 검사장도 눈물나게 혼냈잖아. 왜 출근 못 막아서 그렇지. 6일 만에 왔는데 홍성욱 제 동기 아닙니까? 그것도 혼났잖아. 근데 검사 인사는 한동훈 하지만 총장 뜻이거든. 그렇지. 그 두 명이 찰떡궁합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는 야, 세 달 만에 책임자를 바꿔버렸다니까. 이재명이 기소 못하고 쌍방 못 잡았다고.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요. 야, 김영일에게 진짜 수사 경력만 보면 화려합니다. 저는 제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곧 아마 들어온다. 쌍방울을 명예를 걸고 곧 잡아온다. 뭐 안 잡아도 이재명 기소하겠지만 이렇게 첫째 보이고요. 요거는 단독입니다. 예, 단독이네요. 단독은 언론은 아마 언론은 아직까지 안 났어요. 제가 취재니까 내부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계 그 이화영. 이화영 수사. 세 명을. 구속영장 쳤대. 세 명을. 근데 요것도 단독입니다. 단독이요. 나머지 두 명이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언론에. 세 명을 지금 영장을 쳤죠? 근데 그 나머지 두 명은 이름이 뭐 A가 또 B가 또 우리는 싫어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될지. 성만. 성만 알려주기.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복심, 이해찬의 환범인 거는 말씀드렸고. 이해찬이가 이화영이 이렇게 한 거거든. 이재명하고. 근데 이화영이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뭐 1억 이상 쓴 거 있잖아. 다 이재명을 위해서죠. 요거는 이제 이미 드러나가지고 제가 영장 치라 치라 했죠. 그렇죠. 예. 저번주에 방송했잖아. 예, 예. 다 영장 쳤잖아. 쳤지. 뇌물로.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두 명이 들어갔는데, 첫째는 이제 그 이화영의 최측근 보좌진, 여성을 한 명 쳤어. 아. 문땡땡. 문땡땡. 보통 언론에 A 밖에 안 나오니까 성까지는 다 말해주는 거예요. 문땡땡. 이름 알지만, 문땡땡. 문땡땡. 이분은 근데 검찰에서 그 김현재라고 있잖아. 이재명의 김현재. 보좌관. 이재명. 전쟁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보냈네. 보좌관. 그하고 이재명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 그것도 단순한 보좌진의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 다 그래 보거든. 변호사, 성남에 가니까. 변호사 사무실서부터 같이 뭐죠. 그걸 떠나서 어떤 분에게 그 단순한 보좌진을 안 보고 뭐 이렇게 김부수이가 한 말이죠. 김부수이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김부수이가 김현재하고 이재명의 그 남녀 관계를 폭로했잖아. 그러면 김부선이 글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럼 김부선이 치면, 김현재 치면 글이 나옵니다. 이재명 너 그 잘 간소해라 쳐져 전에 한번 읽어줬잖아요. 그 관계잖아. 이 문땡땡도 이화영이하고 검찰에서는 조금 이게 그, 거의 뭐 이재명과 그 김현재 관계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왜? 자, 이 문땡땡이 아무것도 아닌데 쌍방울에서 3년간 출근함을 안 했어. 근데 200만 원씩 7천만 원을 준 거야. 아, 출근 한 번도 안 했는데?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출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기 이봉규 박사님 진짜 유튜브 매주 너가 한참 떠들어도 얼마 받아. 이거 200씩 받아가 이거. 이거 뭐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용돈 준 거네 그냥. 근데 문땡땡 여자한테 왜 줘? 그러니까 그냥 문땡땡이 받아가면 주 생활비 뭐 이화영한테 줄지. 이화영은 왜 줘? 이재명 보고 주지. 쌍방울이 그 북한에 사업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건 내면 이재명 되면 자기들은 삼성그룹 된다고 그렇지. 떠들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문땡땡 이 여성도 영장을 치지. 영장을. 뭐 봐야 될지 이제 힘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돈 준 사람을 다 도망갔으니까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부회장은 남아 있는 거지. 원래 주범을 다 구속해야 되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 봐야 될지 모르겠어. 왜? 위에서 김성태하고 양성길이 주라 하니까 준 거 아니야. 그렇지. 쌍방울의 지금 부회장이 방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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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에게 부회장 영장을 지금 세 명을 청구해 놨잖아. 뭐 몇 명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또 이게 판사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을 뇌물을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전부 이게 세 명을 겨냥이 아니더라고. 위에지 뭐. 전부 이게 목표는 그 노사는 목표는 이게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더라고. 당연히 이재명. 그게 이 북한에 돈을 많이 줬습니다.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 전기 있잖아. 거기에 진출한다 하면서 북한에 돈들이 한 40여 억 지원된 게 전부 이게 북한에 뇌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제3자 뇌물 이런 거예요.
너 북한에 돈 주고 이재명이를 북한에 나 통일 대통령 이렇게 생색 내면 너 조금 매부 좋은 거잖아. 아, 그리고 돈을 왜 직접 받아 북한에 줘? 그리고 그거 바로 주고 우리가 혜택 주는 거지. 선거도 도움 주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댓글이 도움이 주죠. 이미 안부수가 그렇지. 안부수 있잖아요. 거기 전재용 씨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여자 이야기했잖아. 전재용이가 대전에서 아태에 50명이 지금 공범 아닙니까? 50명. 그러니까 아태협이 대전에만 50명. 전국으로 얼마 내고? 그렇지. 그 다 선거 도움. 아태협의 안부수 대표. 그다음에 이화영이 요 실무진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KH그룹이 이재명하고 결탁한 게 이게 대북 공작이거든. 뇌물. 결국 이게 이화영이가 쓴 돈들이 전부 다 이게 이재명 조직 관리비더라고. 그렇지. 그다음에 선거 비용들. 이래서 쓰니까 저는 이화영이가 구속되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화영이가 국회 한다고 부지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재명 측근 중에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잖아. 이재명 측근 중에는 뭐, 두 종류. 두 종류 뭐 왜 어떻게? 한 분 하나는 전부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 하나는 전부 구속된 분들. 범죄자. 이재명 주위에는 전부 피해자 피고인하고 극단적인 선택 희생당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자. 극단적 선택한 분이 김문기, 유한기, 뭐 이병철 씨, 그다음에 그 배소연의 내연남 있잖아. 그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또 한 명 더 있더라고. 지몽가 다섯 명이야. 와. 저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 또 있어.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중에 첩을 피의자 누구야? 너 부인 김혜경이 아들 이동호. 그다음에 비서 배소연. 그다음에 너 장비 유동규. 정진상. 뭐, 뭐 지금 한두 명이야? 전부 측근들이 어떻게 다 수사하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구속되고 뭐 다. 야 이재명 주위에 진짜 이런 저는 이런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주위에 전부 자살한 분 극단적 선택한 분 아니면 범죄 피해자들 이거밖에 없는.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구속되면 또 이재명이 그러겠지. 아이고 이화영이는 내 측근 아닙니다. 그 이해찬 측근이지 내 측근 아닙니다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이게 너 왜 부지사를 시켜? 부지사는 아무나 하는 자리야? 야, 너 킨텍스 사장이 보통 자리냐고. 그럼 너 척근 다니는데 왜 시기느냐고. 부지사인지도 몰랐어요. 이화영이가 이게 쌍방울에 뇌물 받아 구속되면 다 네 책임이지. 아... 난 너를 위해 쓴 돈인데. 예. 또 꼬리 자르겠지. 꼬리 자르겠지. 저는 뭐 이것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잘라도 안 돼. 지금 이게 뭐 한동훈 이원석 장관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수원지검의 이 차장을 전격 교체한 거. 야, 이게 의지 표명이고. 표명. 그 다음에 이화영과 아예 뭐 그냥 보좌진 쌍방울 부회장 다 영장을 청구해버렸잖아, 세 명.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수사는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수사 의지가 강력합니다. 이원석 총장. 역시 우리가 믿을 만한 예? 칭찬했는데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쭉쭉 밀고 나가서. 쭉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